물자를 가장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가까운 일본이에요. 또 미군들이 휴가를 얻으면 가서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있는 일종의 휴양처가 바로 일본이에요. 그 과정에서 일본에 막대한 돈이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불과 6.25 전쟁 한 3년 겪는 동안 일본은 패전 전에 공업 수준을 회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우리가 피를 흘리고 동족이 죽어가는 그러한 기회를 일본은 유사 이래 최대의 호황이라는 걸 누리게 돼요. 실제로 일본은 6.25 전쟁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돼요. 우리나라 항구에 설치했던 기뢰 있잖아요. 배가 못 들어오게 깔아놨던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일본이 도와주게 돼요. 물론 이제 미군의 발진 같은 걸 도와주는 걸 말할 것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식으로 해서 또 하나는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재무장을 하게 돼요. 일본 헌법은 군대를 갖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가지고 한반도가 적화된다고 하는 걸 일본 사람들이 겁을 먹게 되고 미군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을 다시 일본을 다시 무장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소위 자위대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은 이제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서 방향을 거꾸로 이제는 무장을 해가면서 반공정선을 최전선에 서게 되는 나라로 바꿔간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한 속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는 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이 한반도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식민지 지배 문제를 둘러싼 그 회담을 시작하는 게 1951년 6.25 전쟁 중에. 그러나 그 회담이라고 하는 것, 소위 한일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오랫동안 지속해요. 한 15년 가까이 서로가 밀고 당기는 싸움을 하게 돼요. 제가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 조선과 독구가 막부가 전쟁 책임을 둘러싸고 서로 신경전을 벌려가면서 회담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결착을 보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임진왜란 때 그랬는데 이 한일회담 때는 한 15년 걸리는데 그러한 회담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이 사죄와 배상의 문제였어요. 당연히 한국은 그걸 요구하죠. 그러나 국제 정세는 한국한테 유리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지금 6.25 전쟁 중이에요. 또 그 전쟁 중에 소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것을 미국이 주도해서 맺게 돼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한 50여 개국이 그 강화회의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강화조약에 진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피해를 입었던 한국은 참석하지 못했어요. 또 중국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소련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결국 일본과 강화를 하는데 그 강화 조약의 내용이 일본에게 대단히 유리한 그러니까 전쟁의 책임이라든지 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묻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일본이 역사 인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애매하게 나오고 하는 화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배경에는 일본이 패하는 과정이 독일과 달랐다. 독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본토가 연합군에서 점령이 돼요. 미국, 프랑스, 영국, 소련에 의해서 4분의 1이 됐잖아요. 그리고 유럽이란 나라 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치라고 하는 전쟁 범죄자들과는 완전히 선을 긋지 않으면 오늘날의 독일은 살아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전쟁 패할 때 미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지만
그 당시 한국은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중국은 국공 내전으로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걸 교묘하게 활용해가지고 일본은 다시 부활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패전전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한일회담의 과정에서 수차례 한 7차례 정도 회담을 재개했다가는 결렬되고 하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보인 역사인식이라고 하는 건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기는 그냥 오히려 식민지 지배에서 좋은 일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민둥산이었던 산에 나무를 심었다든지 등등의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들과 정면으로 싸우는 그런 거예요. 그런 속에서 결국 이 국제정세가 우리들한테는 대단히 불리하게 남북분단이라고는 엄연한 대치 국면이 있고 또 60년대에 들어가면 베트남 전쟁이 나요. 그 냉전 속에서 결국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이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국제 정세가 형성이 되고 미국이 거기서 압박을 이런 속에서 결국 그 한국은 일본과 불완전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당시 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때 집권했었던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결국은 일본과 한일 국교를 수립함으로 해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청구권 자금이라. 물론 이 청구권 자금이란 말도 나중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청구권 자금이란 말을 썼지만 일본에서는 경제협력 자금이라든지 독립축하금이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결국 불완전하게 타협해. 그렇게 해서 한일협정이 맺어지게 돼요. 물론 한일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일본이나 한국 안에서 맹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반대하는 이유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철저히 해야 된다. 그 굴욕예고를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일본에서 반대하는 것은 전혀 달랐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어떤 면에서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하더라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 반성 같은 건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